안녕하세요, 리버스 채널의 치즈입니다. 드디어 카트라이더 드리프트의 정규 시즌이 시작되었는데요. 제 생각에 이번 업데이트에서 가장 흥미로운 주제가 업그레이드 기능의 스탯을 어떻게 분배하는 것이 좋은가입니다. 넥슨 측에서 공개한 성능의 구분표가 있는데요. 스피드는 카트의 기본 속도가 상승합니다. 가속은 최고 속도 및 가속, 후진 가속이 증가합니다. 부스터 가속은 부스터 상태의 최고 속도가 증가합니다. 출발 부스터와 순간 부스터를 포함하고요. 부스터 시간도 부스터 상태의 유지 시간이 증가합니다. 출발 부스터와 순간 부스터 또한 포함합니다.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수치일지 저도 아직 알아가는 단계이기 때문에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하며 어떤 것이 가장 효율적인 분배가 될지 함께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차량은 광산 수레로 진행했고요. 각 스탯마다 최대 6개의 기어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한 스탯에 몰빵해서 테스트했습니다. 첫 번째로 스피드 스탯에 6개의 기어를 사용해 보았습니다. 차량의 속도적인 면에서 전체적으로 상승했는데요. 기본 전진 속도는 186km. 부스터를 사용했을 때는 244km까지 상승하며 큰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유턴 시 게이지 충전량은 거의 100%에 근접했으며 고가 첫 코너 게이지 충전량은 약 90% 정도 충전되었습니다. 두 번째, 가속인데요. 저는 처음에 설명을 읽었을 때 부스터를 사용하지 않았을 때의 최고 속도에 관여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별로 쓸모없는 스탯인가? 라고 생각했었는데요. 똑같이 6개의 기어를 놓고 테스트해봤습니다. 기본 전진 속도는 184km. 부스터를 사용했을 때는 242km까지 상승했습니다. 뜻밖이더라고요. 부스터를 켰을 때도 영향을 끼치는 스탯인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턴 시 게이지 충전량은 약 98%. 고가 첫 코너 게이지 충전량은 약 90% 정도 충전되었어요. 의미 없는 스탯이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만 어쨌든 가속을 높여준다는 건 차량이 느린 속도일 때 조금 더 빠르게 해주는 옵션일 거라 생각해서 아예 멈춰있을 때부터 부스터를 사용해봤는데요. 섀도우가 가속 6이 달린 광산 수레입니다. 먼저 부스터를 발동한 저보다 섀도우가 미미하게 앞서 나가는데 막 엄청나게 눈에 띄는 정도의 차이는 아니었습니다. 그 이후에 멀어지는 건 그냥 가속 옵션이 더 직진 속도가 빨라서 그런 것처럼 느껴지는 뭐 엄청나게 드라마틱한 속도 차이는 나지 않았어요. 세 번째, 부스터 가속입니다. 부스터를 사용할 때 조금 더 빠를 것 같은 옵션이죠. 기본 전진 속도는 181km. 부스터를 사용했을 때는 무려 250km를 찍는 모습입니다. 최고 속도 면에 있어서 원탑이었습니다. 제 생각엔 이 옵션만큼은 반드시 6을 찍고 들어가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체감 차이가 심한 옵션이었어요. 유턴 시 게이지 충전은 부스터 하나가 깔끔하게 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고가 첫 코너도 확실히 90% 이상 차는 모습이었습니다. 차가 가장 빠른 옵션이다 보니까 게이지 충전량 또한 자연스럽게 좋아지더라고요. 또한 이 옵션은 출발 부스터의 가속에도 영향을 끼치는데요. 가속이 확실히 체감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부스터 시간입니다. 출발 부스터의 지속 시간이 늘어나는데요. 원작의 플로터 시절 출부 플러스 2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기본 부스터 길이 지속 시간은 2.4초인데 일반적으로 넣는 스탯이 2인 걸 감안했을 때 그걸 부스터 길이에 투자했다고 가정하면 2.55초로 0.15초 늘어나고 6을 투자했을 때 0.8초가 늘어난 3.2초의 부스터 지속 시간을 보여주었습니다. 엄청 늘어나는 거죠. 체감이 좀 심하게 나더라고요. 확실히 부스터 가속과 부스터 길이를 찍으면 스타트 부스터에서부터 압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진짜 빠르더라고요. 그럼 가장 1순위로 올려야 할 스탯은 어떤 걸까요? 제 생각에 기록적인 부분에 있어서 가장 영향이 큰 스탯은 부스터 가속, 스피드, 가속, 부스터 길이인데요. 일단 반드시 부스터 가속은 6개의 기어를 사용하는 건 가장 효율이 좋을 것 같은데 여러가지 조합으로 업그레이드 해보았어요. 참고로 부스터를 쓰지 않는 기본 주행 속도는 스피드 6, 가속 6을 찍었을 때 189km로 가장 빨랐는데요. 아이템 전 유저라면 이 업그레이드를 강력 추천드려요. 부스터를 켰을 때는 스피드 가속으로 했을 때는 249km. 가속 부스터 가속으로 했을 때는 255km. 스피드 부스터 가속으로 했을 때는 257km였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차량의 속도가 가장 빠를 수 있는 건 6260인데요. 258km가 찍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스피드전 초보자 유저분들일수록 부스터 길이에 대한 가치는 상승할 것이라 생각하는데요. 유비들에게는 게이지 충전량과 부스터가 길어지는 스탯 2066 추천드리고요. 부스터 관리가 수월해질수록 스피드와 가속에 골고루 찍을수록 타임어택 기록에서 높은 기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내가 아이템전 유저다. 스피드와 가속에 66 찍으시고 남는 이는 자유롭게 장착하셔도 좋겠고요. 내가 스피드전 유저인데 초보자다. 그러면 2066 추천드립니다. 특정 맵이나 상황에서 6062를 사용할 것 같은데요. 출보 가속에도 조금 영향이 끼치다 보니 초반에 치고 나가는데도 도움이 될 것이고 부스터 관리에도 조금 더 도움이 되는 스텝 분배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신의 실력에 자신이 있으시다면 부스터 길이 옵션을 점점 가속 쪽으로 옮기실수록 더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인데요. 어쨌든 차량의 직진 스피드적인 면에서 가장 빠른 옵션은 6260이었기 때문이죠. 루찌만 많았어도 더 다양하게 비교해 보았을 텐데 표본수적으로 정확하지 못했던 점도 있고 이제야 정규 시즌 된 지 일주일도 안 되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연구하면 할수록 더 정답에 가까운 스탯이 존재하겠죠. 조금 더 지켜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가장 좋은 포인트 분배는 어떤 것인가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고요. 오늘의 실험 영상은 여기까지.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